2023년 세계 최고 선수 3위로 등극한 손흥민, 1위 발롱도르의 메시 그리고 2위 호날두를 다음으로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이 영광의 순위권에 당당히 자리를 잡으며 인성과 평판 모두 가진 세계 최고의 선수로 극찬받고 있다. 과거 아스날의 박주영, 나폴리의 김민재에 이은 또 다른 한국 축구 선수의 B클럽 하이재킹 사건이 곧 터질 전망이다. 토트넘 호스퍼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올 시즌 1순위까지 올라갔던 프리미어리그는 현재 5위까지 내려앉으며 갑작스런 하락세를 맞이하였는데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현재 토트넘은 정상적인 경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최근 부상자들로만 선발 11명을 꾸릴 수 있게 된 토트넘은 벤탄쿠르의 부상까지 겹치며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오직 믿을 것은 맨시티 킬러 손흥민의 골 소식뿐이며 토트넘의 4연패를 막을 수 있는 팀의 유일한 희망이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토트넘은 이렇게 허덕이는 상황에도 현지 매체와 외신은 탁월한 골 결정력과 높은 득점력을 보이는 손흥민의 가치를 우러러보고 있는데요. 또한 아직 내년 초 1월의 겨울 이적 시장이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손흥민은 매시즌 그러했듯 이적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는 스타입니다. 특히나 올 시즌은 B클럽의 최고봉인 뉴캐슬과 맨시티의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은 이미 한 차례 사우디아라비아의 역대급 연봉을 뿌리치며 뉴캐슬은 자신들의 오일머니를 과시하는 듯 최고 금액 3천억 원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에 질세라 맨시티의 이사회를 긴급 소집시키며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 후스퍼의 스쿼드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지난 29일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지금 토트넘 선수단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는데요. 올 시즌 주장 손흥민과 좋은 호흡을 선보였던 제임스 매디슨이 발목 부상으로 올해 모든 경기를 결장하게 되었다. 다행히 손흥민과 절친으로 잘 알려진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289일 만에 선발 복귀전을 치르며 긴 재활 터널을 마침내 끊어냈다. 하지만 벤탄쿠르는 아스턴 빌라의 매티 캐시로부터 강한 태클을 당해 쓰러졌고 발목을 강하게 가격당하며 다시 내년 2월까지 결장할 것을 전망했다. 이렇게 자신의 파트너들을 부상으로 잃은 리더 손흥민은 결국 1.5군 선수들과 함께 고군분투하였고 언제나 그러했던 환상적인 골 결정력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에 취소되었다. 아스턴 빌라를 상대로 세 차례의 슈팅을 때렸지만 전부 오프사이드 판정의 실수라는 단어가 나오며 손흥민을 향해 타박하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이에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무패 우승의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했던 융베리가 손흥민이 아스톤 빌라전에서 세 차례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던 것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전하며 흥미로움까지 선사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스피드에 대해 좀 더 믿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짧게 이동한 이후 또 이동할 수 있다. 손흥민은 그런 점에서 더욱 명확해야 한다. 손흥민에게 적응을 위해 약간의 시간을 더 줘야 한다. 손흥민은 이해력이 빠른 편이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잘하는 선수이기에 다음엔 같은 상황을 번복시키지 않을 것이라 내가 장담한다. 윙어로 플레이하는 것과 9번 공격수로 플레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며 손흥민처럼 이렇게 빨리 포지션 변화에 적응한 선수는 처음 본다. 또한 독일과 루마니아에 기반을 둔 사이버고스트는 2023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탑10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의 가치를 더욱 치켜세우기도 하였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면 펠레를 꼽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2022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새로운 축구의 신을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기준은 현역 선수여야 하고 경기력뿐만 아니라 여론, 기자평론가, 팬들의 사랑 등 모두 반영했다. 오래된 토론이고 만장일치의 의견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매체의 순위를 보면 그저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올해 유럽을 뒤흔드는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은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발롱도르의 메시 그리고 2위는 이 시대의 가장 열정적인 선수 호날두, 3위는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이다. 그는 단지 경기력과 기술 때문에 전설이 아니다. 손흥민의 인성, 평판 그리고 팬들에게 하는 행동 등 그는 토트넘의 흥행과 아시아의 붐을 일으켰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며 아시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이러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을 둘러싸고 이미 B클럽들은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을 대비해 영입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게 오일머니의 뉴캐슬이며 손흥민과의 재계약 시동을 건 레비 회장의 고집을 풀기 위해 무려 3천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을 제안했다고 밝혀져 유럽 전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일머니를 등에 없은 뉴캐슬이 손흥민에게 나서자 아시아 최고의 리더 손흥민을 호시탐탐 노렸던 다른 클럽들은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럽 내 최고의 클럽이자 지난 트래블의 주역 맨시티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를 영국의 풋볼 런던 소속 기자인 일레스데어 골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속보로 전하였는데요. 뉴캐슬을 상대할 또 다른 오일머니의 클럽이 등장했다. 손흥민 바라기로 유럽 축구 팬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오일머니로 찍어 누르기 전략을 펼칠 각오를 보이며 맨시티 이사회를 긴급 소집시키기까지 했다. 만수르라는 큰 손과 손을 잡으며 새롭게 태어난 맨시티가 오일머니의 위력을 다시금 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영국의 축구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제임스 에드워드는 맨시티 구단 측과 접촉을 성공하며 그 비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임스 에드워드는 맨시티는 제대로 작정하였다. 예전부터 맨시티 킬러 손흥민과 함께 팀을 꾸리는 것을 언론에 대놓고 공개했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다가오는 이적 시장 뉴캐슬과 손흥민 에이전시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알아챈 후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캐슬이 제시한 3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맞추는 것은 물론 EPL 역대 최고 대우를 해주기로 조항을 수정했다. 또한 하이제킹까지 언급하며 손흥민을 향한 간절한 펩의 마음을 엿들을 수 있었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하이제킹이란 영입을 추진한 선수를 다른 팀에서 중간에 가로채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단끼리 경쟁을 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닌 이미 확실시되는 이적을 채가는 경우를 뜻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특정 구단으로의 이적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다른 구단에서 이를 갑자기 끼어들어 해당 선수를 가로채가는 상황인데요. 한국 축구 선수인 박주영의 하이제킹 사례는 아주 유명합니다. 릴 이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아스날의 벵거 감독이 직접 전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아스날로 이적을 선택하고 바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릴 구단이 협상 마무리를 하기 위해 호텔로 갔지만 이미 방은 비어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 역시 하이제킹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페네르바흐체에서 리그 탑급 센터백으로 활약을 하며 더 높은 리그에서 이적 제의를 받게 되었고 스타드 레네로의 이적이 유력하여 개인 협상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폴리 측에서 끼어들게 되었고 결국 김민재도 나폴리 이적에 동의하게 되면서 나폴리의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되었는데요. 손흥민에 대한 하이제킹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자 토트넘 커뮤니티인 팬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손이 데려가지 마유유. 이렇게 빅클럽들이 원할 정도면 엄청난 선수라는 건데 레비가 돈에 굴복하는 게 너무 싫다. 지금 우리 스쿼드가 폭망이라 제대로 된 선수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손흥민까지 나가면 토트넘은 분명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맨시티 팬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이라면 언제나 환영이지. 지금 홀란드가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성도 별로고 주변에 좋은 패스가 없으면 득점력이 좋지 않아. 골 결정력도 손흥민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토트넘에서 손흥민한테 패스해줄 선수가 없으니 겉으로 보기에 홀란드가 잘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지. 맨시티 킬러가 맨시티 온다면 우리는 진짜 무적이다. 뉴캐슬 그리고 맨시티 오일머니의 힘을 받고 있는 거대 구단이 손흥민 한 명을 두고 경쟁하게 되자 손흥민의 몸값과 가치가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토트넘과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에서 역시 슈퍼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전망하며 손흥민의 존재를 언급하였습니다. 맨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가 득점한다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와 정면으로 맞서는 팀은 얼마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지켜보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특히나 손흥민의 주특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무자비하게 타파하는 것이다. 토트넘 동료들의 컨디션과 질 좋은 패스 그리고 단합력이 뭉쳐진다면 토트넘에게도 승산이 있으며 더 이상의 패배는 없을 것이다. 디펜딩 마스터 맨시티와의 대격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언제나 맨시티를 상대로 매서운 공격을 퍼부으며 슈팅을 성공시킨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멋진 활약을 펼쳐주며 토트넘의 상승세를 다시 이어주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